줄거리 알려줌. 이번 시간은 토르 러브 앤 썬더 보기 전 도움이 되는 토르 연대기 편입니다. 기원전 138억년경 우주적 존재 인피니티와 이터니티, 엔트로피와 데스가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인피니티 스톤들은 여러 문명에 전해져 외형이 바뀌는 변형 과정을 거치게 되죠. 기원전 7353년 아스가르드의 초대왕 브리가 태어납니다. 그는 아스가르드의 주요 건축물을 건설하고 왕조의 기틀을 잡아갔죠. 한편 이때 아스가르드 사람들은 아스가르드가 워머를 통해 8개의 행성을 중심으로 한 8개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이 9개의 행성이 연결된 성운을 위그드라실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5244년 아스가르드의 2대왕 보르브리손이 태어납니다. 기원전 3480년 보르브리손의 아들이자 아스가르드의 3대왕인 오딘 보르손이 태어납니다. 기원전 3460년 오딘이 무스펠헤임의 지배자이자 파이어데몬의 군주인 수르트와 전투를 벌여 승리하고 그에게서 영원의 불꽃을 빼앗아 아스가르드에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패배한 수르트는 힘을 잃고 무스펠헤임에 유폐되죠. 기원전 2988년 11월 15일 5000년에 한 번씩 9세계가 일렬로 정렬되어 웜홀이 최대로 열리는 컨버전스 현상이 벌어집니다. 스바르트 알파헤임을 지배하고 있던 다크엘프 종족의 왕 말레키스는 이 현상이 벌어진 때를 이용해 리얼리티 스톤이 변형된 에테르의 힘으로 모든 빛을 흡수하여 9세계를 어둠으로 만든 뒤 지배하려는 야욕을 부리죠. 하지만 보르왕이 이끄는 아스가르드 군대가 말레키스의 다크엘프 군대를 기습해 승리하면서 보르왕은 에테르를 빼앗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에테르는 보르왕에 의해 봉인되어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기원전 679년 오딘의 장녀 헬라 오딘스 도티르가 태어나 왕세녀에 책봉됩니다. 기원전 659년 오딘이 헬라와 함께 9세계를 통일해 다스리기 위한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기원전 639년 전쟁의 회의를 느낀 오딘은 평화만이 9왕국을 통합하는 진정한 길이란 걸 깨닫고 정복전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딘의 생각에 반발한 헬라가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차지하려 하자 오딘은 헬라를 헬에 유폐시켰고, 이후 아스가르드의 모든 역사에서 헬라를 삭제해버리는 형벌을 내렸죠. 950년 헬라가 헬에서 탈출해 아스가르드로 귀환을 시도하자 오딘이 자신의 정예 부대인 발키리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헬라는 단 한 명의 발키리를 제외한 모든 대원을 전멸시켜버렸고, 이에 놀란 오딘이 직접 나선 이후에야 헬라는 다시 헬에 유폐됩니다. 964년 토르 오딘슨이 아스가르드의 왕 오딘과 프리가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이때는 이미 헬라의 역사가 지어졌기 때문에 토르는 오딘의 유일한 핏줄로 알려지게 됐죠. 965년 요트네임의 서리거인들이 노르웨이 튄스베르그 지역을 침공해 미드가르드 정복을 시도합니다. 이에 오딘은 지구에서 서리거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길가메시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게 되었고, 서리거인들의 힘의 원천인 고대 겨울의 상자를 아스가르드에 보관하는 조건으로 양측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편 전쟁 중에 오딘은 요투네임의 왕 라우페이가 버린 그의 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를 로키라고 이름 붙인 오딘은 서리거인과 아스가르드인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자신의 둘째 아들로 입적시키게 됩니다. 975년 오딘은 토르와 로키 중 한 명이 다음 아스가르드의 왕이 될 것이며 둘 다 왕이 될 제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1409년 12월 7일 우연히 스페이스 스톤의 변형체인 테서렉트를 갖게 된 오딘이 이를 미드가르드의 노르웨이 튄스베르그에 숨기게 됩니다. 2010년 5월 30일 양위를 결심한 오딘이 토르의 즉위식을 열어준 날, 왕좌를 욕심낸 로키가 즉위식을 막기 위해 고대 겨울의 상자를 되찾고 싶어하던 서리거인들을 이용해 그들이 아스가르드를 습격하도록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결국 서리거인들 때문에 즉위식은 중단되었고, 이에 분노한 토르는 시프와 워리어즈 3 그리고 로키와 함께 요투네임을 급습해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데요. 하지만 오딘이 직접 요투네임에 나타나 라우페이 앞에서 토르 일행을 귀향시키면서 요투네임과 아스가르드의 평화협정은 유지됩니다. 2010년 5월 31일 아스가르드에 돌아온 오딘은 아스가르드인들을 전쟁의 위험에 빠뜨릴 뻔한 토르에게 분노하며 그의 후계자 자격을 박탈하고 슈퍼파워를 회수한 후 지구에 유폐시키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일로 토르는 뉴멕시코주에 오게 되는데, 이때 에릭 셀빅 박사와 그의 연구원인 제인 포스터를 만나게 됩니다. 2010년 6월 1일 오딘이 토르에게서 빼앗아 지구에 함께 버린 토르의 무기 묘니르를 쉴드가 확보해 필 콜슨 요원이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토르가 묘니르를 가져가기 위해 현장에 나타났지만 묘니르에게 인정받지 못해 자신이 묘니르를 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절망하게 됩니다. 한편 오딘은 로키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었다가 반항하는 로키를 보고는 충격받아 오딘의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섭정에 나선 로키는 오딘이 깨어났을 때를 대비해 음모를 꾸미는데요.
친부인 라우페이를 몰래 아스가르드로 불러들여 잠자는 오딘을 공격하게 만든 후 그런 라우페이를 자신이 직접 죽여 오딘을 구한 영웅이자 진정한 아들로 인정받겠다는 계획이었죠. 2010년 6월 2일 힘을 잃고 좌절한 토르를 제거하기 위해 로키는 아스가르드의 최고 살상 무기인 디스트로이어를 지구로 내려보내는 한편 계획대로 라우페이를 아스가르드에 끌어들여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디스트로이어의 압도적인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토르는 결국 친구들과 제인 포스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결심하는데요. 그 순간 뮬니르가 토르를 다시금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힘을 되찾은 토르에 의해 디스트로이어는 파괴됩니다. 토르의 귀환으로 다급해진 로키가 아홉 행성을 언제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바이프로스트 장치를 무기화시켜 요투네임 행성을 파괴하여 서리거인들을 멸종시키려 하자 토르는 장치를 파괴해 요투네임을 구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깨어난 오딘이 아스가르드의 끝 절벽에서 우주로 떨어질 뻔한 로키를 구해주지만 로키는 스스로 도움의 손을 뿌리치고 우주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2010년 하반기 이후 토르가 지구를 떠난 후 제인 포스터는 토르가 알려준 아스가르드의 우주 이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쉴드와 연구 파트너십을 맺은 제인은 쉴드의 지원을 받아 테서렉트를 이용해 인공 웜홀을 만드는 작업에 에릭 셀빅 박사와 함께 참여하지만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2012년 5월 1일 사라졌던 로키가 토르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 토르가 아끼는 지구를 정복하기로 결심하고 타노스와 손을 잡습니다. 즉, 로키는 스페이스 스톤을 찾고 있던 타노스에게 스페이스 스톤의 변형체인 테서렉트를 가져다 주는 대신 지구 정복에 필요한 군대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치타우리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치타우리 셉터를 받아냈죠. 이후 로키는 쉴드에서 여전히 테서렉트로 웜홀을 연구 중이던 에릭 셀빅 박사를 찾아냈고 먼 우주 밖에서 치타우리 셉터로 그를 조종해 자신을 지구로 소환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도록 암시를 걸어 조종했는데요. 아홉 왕국의 모든 일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헤임달이 이러한 상황을 알아채고 왕에게 보고하면서 오딘과 토르 또한 로키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2012년 5월 2일 에릭 셀빅 박사가 테서렉트를 이용한 웜홀 장치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를 통해 로키가 지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쉴드의 수장 닉 퓨리가 로키의 공격에 정신을 잃은 사이 로키는 테서렉트를 빼앗는 데 성공하죠. 이 과정에서 로키는 에릭 셀빅 박사와 호크아이의 정신을 치타우리 셉터로 지배해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 혼란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닉 퓨리는 웜홀 연구 참여자이자 아스가르드인과 연관이 있던 제인 포스터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노르웨이 트롬소에 위치한 천문대로 이송 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 5월 3일 파괴된 바이프로스트 장치를 수리할 수 없어 지구의 치타우리를 막을 아스가르드 군대를 보낼 수 없었던 오딘은 스스로의 힘으로 암흑에너지를 일으켜 한 명 정도를 지구에 보낼 수 있는 바이프로스트를 만들어낸 후 로키를 막도록 토르를 보냅니다. 그렇게 다시 지구에 오게 된 토르는 처음으로 어벤져스 멤버들과 만나게 되죠. 2012년 5월 4일 에릭 셀빅 박사에게 테서렉트를 사용하여 치타우리 전함이 넘어올 수 있는 거대한 웜홀 생성 장치를 만들게 한 로키는 이 개발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어벤져스에게 잡혀 쉴드의 헬리캐리어에 감금되는데요. 여기서 로키는 치타우리 셉터를 이용해 어벤져스 멤버들 사이를 반목시킨 뒤 헐크를 흥분시켜 헬리캐리어를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2012년 5월 5일 결국 로키의 계획대로 에릭 셀빅 박사는 거대한 웜홀 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뉴욕 상공에 열린 거대한 포털을 통해 치타우리 군대의 선발대가 지구로 소환되는데요. 하지만 어벤져스의 활약으로 치타우리 군대의 본진이 도착하기 전 포털은 닫혀버렸고 로키는 어벤져스 멤버들에게 체포됩니다. 그렇게 토르는 테서렉트의 힘을 사용해 로키와 함께 아스가르드로 귀환하는데요. 이때 토르에게서 테서렉트를 건네받은 헤임달은 파괴된 바이프로스트 장치를 본격적으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오딘은 왕궁에 끌려온 로키에게 남은 평생을 아스가르드의 지하 감옥에서 갇혀 살라는 벌을 내리죠. 2013년 하순까지 2010년에 바이프로스트 장치가 파괴된 이후 다른 8세계에 아스가르드의 군대가 파병을 갈 수 없게 되자 각각의 세계에서 아스가르드에 반대하는 세력이 급속하게 성장했는데요. 이러한 반대 세력의 성장은 결국 아홉 왕국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3년 11월 11일 헤임달이 바이프로스트 장치를 성공적으로 수리한 이후 토르가 아스가르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3년여간의 아홉 왕국의 전쟁은 바나헤임 전투를 마지막으로 마침내 끝이 나게 됩니다. 2013년 11월 12일 런던 인근 폐공장에서 발생한 차원 이상 현상을 연구 중이던 제인 포스터가 우연히 에테르가 봉인된 스바르트 알브헤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이는 몸속으로 에테르를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를 토르가 알게 되면서 에테르를 빼낼 방법을 찾기 위해 토르는 제인을 아스가르드로 데려가게 됩니다. 같은 시간, 오딘의 아버지 보르왕에게 패한 뒤 우주 어딘가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말레키스와 다크엘프 잔여 세력들은 봉인에서 풀려난 에테르의 힘을 감지하는데요. 그 힘을 추적해 아스가르드를 기습한 다크엘프 군대가 아스가르드 왕궁을 파괴하는 사이 말레키스가 에테르를 몸속에 지닌 제인을 납치하려다 토르에게 저지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르의 어머니 프리가 왕비가 말레키스에게 살해당하죠. 2013년 11월 13일 프리가의 장례식 이후 슬픔에 빠져 경로한 오딘이 평화 수호자라는 그동안의 신념을 버리고 다크엘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토르는 지하 감옥에 갇힌 로키를 탈옥시킨 뒤 함께 어머니의 복수를 하기로 의기투합하는데요. 이후 로키가 알고 있던 비밀 웜홀을 통해서 토르와 제인과 로키는 말레키스가 지배하던 스바르트 알파헤임에 가게 되고 여기서 말레키스의 힘을 이용해 제인 몸속에 에테르를 빼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레키스로부터 에테르를 빼앗는 과정에서 로키가 살해를 당하자 충격에 빠진 토르는 결국 말레키스를 놓치게 됩니다. 2013년 11월 15일 5000년마다 돌아오는 컨버전스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이에 말레키스는 에테르의 힘으로 아홉 세계를 어둠으로 바꾸겠다는 오래된 계획을 다시 진행시키는데요. 이를 위해 컨버전스 현상의 중심인 미드가르드의 영국 그리니치에 나타난 말레키스의 군대를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던 토르와 제인 일행이 제압하면서 말레키스는 죽고 에테르는 토르가 손에 넣게 됩니다. 한편 이때 오딘은 아내 프리가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다시 전쟁광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던 자신의 모습에 삶의 의지를 잃고 무력감에 빠진 상태였는데요. 그런 오딘을 지구로 보내버린 로키는 이후 오딘으로 변장해 아스가르드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 11월 17일 그리니치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아스가르드로 귀환한 토르는 로키가 오딘으로 변장해 있는 줄도 모른 채 자신은 왕위에 관심이 없으며 이제 제인 포스터와 함께 지구에서 살겠다는 말을 남긴 후 아스가르드를 떠나는데요. 이때 토르는 시프와 볼스타그에게 가지고 있던 에테르를 넘겼고 얼마 뒤 그들은 에테르를 노웨어 행성의 콜렉터에게 맡겨 보관토록 합니다. 2014년경 아스가르드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웜홀 연구 등 천체 물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을 한 제인 포스터는 노벨상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거물 과학자로 거듭납니다. 그 사이 제인과 함께 지구에 머물고 있던 토르도 쉴드의 다양한 작전에 참여하며 뉴욕 침공 때 사라진 로키의 치타우리 세터를 찾고 있었죠. 2015년 4월 28일 소코비아에 위치한 히드라의 비밀 연구시설을 찾아낸 토르와 어벤져스 멤버들이 그곳을 기습해 히드라가 빼돌렸던 치타우리 세터를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2015년 5월 2일 어벤져스 타워에서 축하 파티가 열리던 중 치타우리 세터로 인해 토니 스타크가 개발 중이던 AI 울트론이 자아를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울트론은 타노스가 치타우리 세터에 심어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인류를 멸종시켜야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고 곧장 치타우리 세터를 훔쳐 달아났죠. 2015년 5월 3일 울트론을 추적하던 어벤져스 멤버들은 울트론이 남아공에서 비브라늄을 밀수하는 율리시스 클로와 거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 현장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서 울트론에게 협조 중이던 완다 막시모프의 마인드 컨트롤에 걸려 토르는 불길한 환영을 목격하게 되죠. 2015년 5월 4일 남아공에서 울트론을 놓친 후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이 호크아이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이 토르는 런던에서 에릭 셀빅 박사를 만나 자신이 본 환영을 이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환영의 샘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셀빅 박사의 도움으로 전설로 내려오던 환영의 샘에 도착한 토르는 샘 안으로 들어가 테서렉트와 치타우리 셉터, 오브와 에테르 속에 있던 인피니티 스톤의 실체를 확인하는데요. 이어서 마인드 스톤으로 생명을 얻게 될 비전이 울트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미래를 보게 되죠. 2015년 5월 5일 어벤져스 타워로 돌아간 토르는 토니 스타크가 몰래 개발해놓은 비전을 보게 되는데요. 아직 미가동 상태인 비전의 비브라늄 바디에 토르가 뮬니르로 번개를 내려치자 마침내 비전이 깨어나게 됩니다. 2015년 5월 6일 결국 울트론의 계획대로 소코비아 지층에 설치된 반중력 장치가 도시 중심부를 하늘로 들어올린 뒤 운석처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벤져스 멤버들과 쉴드의 헬리캐리어 덕분에 소코비아 시민들이 대피를 완료하자
아이언맨과 토르는 반중력 장치가 설치된 도시의 하부와 상부에서 각자 유니빔과 번개를 발사해 추락 중인 도시 전체를 가루로 만들어버렸고 이를 통해 인류 대멸종을 야기할 수 있었던 대충돌을 막아내게 됩니다. 2015년 5월 28일 뉴욕주 북부 지역의 어벤져스 본부 건물이 신축된 가운데 이곳의 개관을 지켜본 토르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에게 마인드스톤을 포함해 최근 4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며 지금부터 그 배후를 찾아보겠다고 말합니다. 2015년 하반기 이후 환영의 샘에 들어갔다 나온 후유증으로 토르는 아스가르드가 화염에 휩싸여 파괴되는 라그나로크 상황을 반복해서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과 인피니티 스톤의 배후를 찾기 위한 간절함으로 우주를 헤매고 있던 토르,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던 제인 포스터, 그런 두 사람의 위태로웠던 연인관계는 제인의 이별 메모를 계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2017년 11월 18일 라그나로크를 막기 위해 무스펠헤임에 찾아가 수르트에게 일부러 잡힌 토르는 수르트의 왕관이 라그나로크를 일으키는 열쇠이며 오딘이 아스가르드에 없다는 정보를 알아냅니다. 이에 수르트의 왕관을 빼앗아 아스가르드 왕궁 아래 오딘의 금고에 보관해놓은 토르는 이후 오딘 노릇을 하고 있던 로키의 정체를 그제야 알아채고는 로키를 다그쳐 오딘을 찾아 나섰는데요. 하지만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움으로 토르와 로키가 노르웨이에서 오딘을 만났을 땐 이미 오딘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자신이 죽으면 헬에서 헬라가 풀려날 것이라 경고를 남긴 채 오딘은 결국 별가루가 되어 바랄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오딘이 죽자 곧바로 나타난 헬라는 토르의 뮬니르를 부숴버렸고 로키가 소환한 바이프로스트를 타고 그토록 바라던 아스가르드에 입성하는데요. 이때 바이프로스트에서 튕겨져 나간 토르와 로키는 사카하르 행성으로 떨어졌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950년에 벌어진 헬라와 발키리 군대의 전투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최후의 발키리와 만나게 됩니다. 한편 아스가르드에 도착해 힘을 회복한 헬라는 아스가르드 방위군을 전멸시킨 뒤 오딘의 금고에 들어가 거기 놓여있던 영원의 불꽃을 사용해 과거 자신을 따르다 전사한 군사들을 무덤에서 부활시키는데요. 이를 통해 헬라가 아스가르드를 완전히 장악한 뒤 바이프로스트 장치를 이용해 나머지 8 우주를 지배하려 하자 헤임달은 바이프로스트 장치의 작동 열쇠인 자신의 검 호펀드를 숨긴 뒤 살아남은 아스가르드인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합니다. 2017년 11월 19일 발키리에게 잡혀 사카하르 행성의 지배자 그랜드마스터에게 검투사로 팔려간 토르는 그랜드 아레나에서 헐크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2017년 11월 20일 헐크와의 대결에서 살아남은 토르는 헤임달의 눈을 통해 아스가르드인들이 헬라의 폭정을 피해 비밀 은신처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호펀드를 찾아 나선 헬라가 곧 그들을 찾아낼 거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17년 11월 21일 다급해진 토르는 헐크와 발키리, 로키를 설득해 헬라를 무찌르기 위한 리벤저스를 결성하는데요. 그러나 습관처럼 배신을 때리려던 로키를 버려둔 채 그랜드마스터의 우주선을 탈취하는 데 성공한 토르는 발키리, 그리고 브루스 배너와 함께 아스가르드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예 검투사들이 해방되어 사카하르 행성에 혁명이 일어나죠. 아스가르드에 도착한 뒤 토르가 헬라를 1대1로 상대하는 사이에 발키리와 헐크는 뒤늦게 거대한 수송선을 몰고 나타난 로키의 도움을 받아 헤임달과 아스가르드인들을 피신시키는데요. 이때 토르는 헬라에게 한쪽 눈을 잃지만 바랄라에 있던 오딘의 도움을 받아 망치의 신이 아닌 진정한 천둥의 신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성 후에도 헬라의 힘을 이길 수 없자 토르는 헬라가 가진 힘의 원천인 아스가르드를 파괴해야 끝이 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이에 토르가 로키에게 수르트의 왕관을 영원의 불꽃에 넣어 라그나로크를 촉발시키면서 결국 산처럼 커진 수르트는 자신의 예언대로 아스가르드를 산산조각 내버렸으며 이 과정에서 헬라도 아스가르드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파괴된 아스가르드를 바라보며 아스가르드인들이 있는 곳이 아스가르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토르는 피난선에서 아스가르드인들의 추대를 받아 마침내 아스가르드의 왕이 되고 미드가르드의 노르웨이 땅 일부를 새로운 아스가르드로 정해 피난선의 목적지로 삼게 됩니다. 2018년 5월 31일 지구로 향하던 아스가르드 피난선이 타노스의 기함 생추어리 2호의 습격을 받아 아스가르드인 절반이 죽고 나머지 절반은 발키리와 함께 지구로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타노스는 파워스톤의 힘으로 토르를 간단히 제압했고 결국 로키로부터 테서렉트를 빼앗은 뒤 토르가 보는 앞에서 로키와 헤임달을 살해했죠. 파괴된 피난선 잔해에서 튕겨져 나와 우주를 떠돌고 있던 토르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발견하여 구조해줍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토르는 타노스에게 복수하려면 뮬니르급의 신무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이를 위해 토르는 로켓과 그루트를 설득하였고 결국 그들과 함께 비상 우주선을 타고 드워프 대장장이들이 사는 니다벨리르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로켓으로부터 헬라에게 잃은 한쪽 눈을 대체할 인공 안구를 선물받죠. 2018년 6월 1일 니다 벨리르에 도착한 토르는 타노스가 이곳에 먼저 도착해 인피니티 건틀렛 제조를 명령하였고, 건틀렛이 완성되자 드워프의 왕 에이트리를 제외한 모든 드워프들을 몰살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에이트리를 설득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토르는 직접 꺼져버린 용광로를 지피기 위해 중성자별의 에너지를 몸으로 견디며 점화시켰고, 결국 바이프로스트 소환 능력까지 갖춘 최강의 무기 스톤브레이커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스톤브레이커의 자루는 그루트가 자신의 팔을 잘라 만들어줬죠. 이후 토르는 곧바로 바이프로스트를 소환해 비전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스톤을 빼앗으려고 와칸다를 습격 중이던 타노스의 군대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막강한 전투력에도 불구하고 간발의 차이로 토르의 스톤브레이커가 타노스의 목을 자르지 못하면서 결국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은 타노스는 킹거슨의 판방으로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두 번째 핑거스냅이 우주 어딘가에서 벌어집니다. 이때 발생한 우주적 규모의 에너지 파동을 포착한 살아남은 어벤져스 멤버들과 캡틴 마블은 두 번째 핑거스냅이 벌어진 장소를 파악하는데요. 이때부터 어벤져스 멤버들은 그곳에 있을 타노스를 찾아 인피니티 스톤을 빼앗은 뒤 사라진 절반의 생명체들을 다시 되돌려놓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018년 6월 23일 마침내 어벤져스 멤버들이 두 번째 핑거스냅이 이루어진 행성에 도착해 타노스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은 타노스의 두 번째 핑거스냅으로 전부 분자 단위로 분해된 상태였죠. 이에 어벤져스 멤버들이 당황하는 사이 토르는 스톤브레이커로 타노스의 목을 쳐 로키와 헤임달의 복수를 합니다. 2018년 6월 이후 토르는 노르웨이 텐스베르그 지역에 자리 잡고 살아남은 아스가르드인들과 뉴 아스가르드를 건설해 정착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인피니티 워 이후 좌절감과 무기력증에 빠져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토르에게 헐크와 로켓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으로부터 핑거스냅으로 사라진 사람들을 되살릴 수 있는 작전을 전해들은 토르는 곧바로 어벤져스 본부로 향하게 됩니다. 2023년 10월 14일 살아남은 어벤져스 멤버들이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가져올 수 있는 과거의 시점과 장소에 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토르는 리얼리티 스톤의 변형체인 에테르에 대해 알려주죠. 2023년 10월 16일 캡틴 아메리카의 지휘로 일명 시간 강탈 작전이 시작되고, 토르와 로켓은 말레키스의 기습 침공이 있던 2013년 11월 12일의 아스가르드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토르는 그날 죽을 운명인 어머니 프리가의 모습을 보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데요. 그런 토르를 버려두고 혼자 제인의 방에 들어간 로켓은 제인의 몸에서 에테르를 추출해내는데 성공하죠. 2023년 10월 17일 감마선에 내성이 있는 헐크가 시간 강탈 작전으로 모아온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핑거스냅하여 사라졌던 절반의 생명체들을 다시 살아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간 강탈 작전 중 발생한 실수로 2014년의 타노스와 그의 군대가 어벤져스 본부를 기습 공격하기 시작했죠. 인피니티 스톤이 전부 장착되어 있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빼앗으려는 타노스와 그의 군대를 되살아난 어벤져스 멤버들까지 합세해 어렵게 막아내고 있는 사이 아이언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핑거스냅을 시전해 타노스와 그의 군대를 모조리 소멸시켜버립니다. 2023년 10월 29일 토르가 토니 스타크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토르는 발키리에게 뉴 아스가르드의 왕좌를 양위하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과 합류해 지구를 떠납니다. 이후 토르는 가오겔 멤버들과 함께 우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도와주는 자칭 토르 어드벤처에 나서며 로키를 비롯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상실감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2024년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비참하게 잃은 뒤 믿었던 신에게까지 배신당했던 고르가 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네크로소드에게 선택되어 검의 힘으로 전 우주의 신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는 가오겔 멤버들과 함께 토르 어드벤처를 즐기고 있던 토르가 어느 날 자신들의 신이 고르에게 살해당한 후 혼란해져버린 세상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누구든 자신을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어떠한 소원이든 들어준다는 우주적 존재 이터니티를 찾아내서 세상의 모든 신을 모조리 소멸시키려는 고르와 그런 고르의 계획을 막아 세상을 구하려는 토르가 대결한다는 내용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는 2022년 7월 6일에 개봉했습니다.